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이혼, 네가 보낸 거냐? 네, 제가 보냈습니다. 뭐? 아, 오빠, 아니 새 옷을 왜 네가? 귀찮아. 어떻게 된 거야? 구필모 회장님의 아들 구세호를 제가 압니다. 가져올게요. 아이, 세호를 안다는 게 무슨 소리야? 제가 세호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고요. 친구? 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구세호는 너잖아, 설기찬. 우리 세호랑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고. 그 친구의 모든 걸 제가 알고 있죠. 그동안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제가 이 집에 드나든 것도 그 친구가 회장님의 진짜 아들인지 확인하려던 거였습니다.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호가 어디 있는데 왜 가지 않고 혼자 온 거야? 아 당장 세호 불러! 아니야! 지금 내가 간다고 해! 세호는 지금 올 수 없습니다. 아니 가셔도 볼 수 없습니다. 뭐? 설기찬, 뜬금없이 친구라니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? 작은 사모님, 이거 지금 차 마실 분위기야? 치워. 왜 올 수 없다는 거야? 너 또 장난치는 거야? 회장님, 이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. 왕 사모님도 몇 번이나 속았잖아요. 친구라니요,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증거 있어? 네가 세우 친구라는 증거.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허황된 말들을 늘어놓는 건데? 회장님, 참 이상하네요. 20년 넘게 세우를 애타게 찾았다는 분들이 사실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덮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거는 뭐죠? 설마 세우가 살아서 돌아온 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건가요?